2010년대 중반 300mm에서부터 이루어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600mm 초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등장을 하고요. 그랬던 그 기술이 이제 240mm 정도의 초구경으로까지 내려갔다. 즉 이전에는 전략군에만 배치되어 있던 이런 유도 성능을 가진 방사포가 이제 군단급 부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정확도만 향상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도 조종 기술이 가미가 되면 사거리가 좀 늘어나거든요. 이게 조금만 더 늘리면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략 산업 기지 같은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되거든요.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금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방사포탄의 성능 시험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.